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나비가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. 이거 여기 또 걸렸어. 일단 지난번에 칼을 강화시키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. 일단은 시간을 느려지게 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부르는 게 아니라 연주했죠. 시간이 이제 느려졌을 거고요. 일단 루피를 좀 찾을게요. 쿨하게 200루피. 그리고 레싱장도 가서 시간을 좀 때울 생각이라 단을 하나 샀고요. 산으로 이동할게요. 있었는데 한번 불화살로 켜볼까요? 화살이 없구나. 참 뭘 할래도 하나씩 없네요. 첫날이라. 일단 마려, 폭탄, 화살, 그리고 여기 요정이 있을 테니까 요정 잡고요. 지난번 영상에는 아마 여기 안 들어왔을 텐데 세이브 파일이 한번 날라간 적이 있어서 그때 여기 들어왔었거든요. 뭐지? 칼 재련 중이네요. 멘트를 제대로 안 읽어갖고 재련하는 동안 칼을 못 쓰는 것 같으니까 던전 보스나 깨주죠. 시간 때우기용 고런 레이스를 할 거예요. 고론의 자장가. 를 연주했고요. 이런 건 그냥 좀 스킵 안 되나?
그런 레이스는 지금 겨울이라서 안 돼 되니까 던전 보스를 잡고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만화 회복하고 들어가. 왜 계속 지금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던전 보스까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에는 없던 건데. 와, 보스 전까지 포탈이 생겼나 본데. 이런 게 있었나? 뭐 가보면 알겠죠. 쓸데없는 거 스킵하고 바로 보스전으로 들어왔네요. 이건 좋아요. 보스를 해동시켜주고 잡았습니다. 잘 안 되는 게 그런 레이스도 왠지 잘 안 될 것 같네요. 손가락이 빨개졌어요. 엄지 손가락.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이제 봄이 올 테니까 자, 그러면은 고런 레이스 하러 가죠. 사금을 어디다 팔았는지 기억을 안 나요. 파는 물건이었나? 저쪽 뒤에서? 해보죠. 고정 출발.
빨리 오지. 어, 1등인가요? 아싸. 1등 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분리 끝났으니까 마을로 가는 폭탄을 사서 장으로 가도록 할게요. 장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구역에 가려면 에포나가 있어야 됩니다. 지난번에 한 바퀴 돌 때 확인했던 건데 장애물이 있어서 뛰어넘으려면은 말이 필수고요. 그래도 뭐 통 크게 200루피를 꺼냈더니 돈이 모질라진 않네요. 아저씨가 열심히 깨고 계신데 폭탄을 두고 뭐라 불화살이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돼서 터졌네. 곳인데 이게 또 나와? 말이 있다고? 설마 세이브가 날라갔나? 아니면 착각을 하는 건가? 알 수가 없네요. 수첩을 보면 확실할 텐데 왔다 맞아요. 지난번이랑 다르게 말을 하네요. 강제로 이벤트가 시작됐고요. 외계인이 소를 다음쳐가니까 저밖에 막아주는 이벤트. 그러고 보니까 우유 배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우유 배달은 아마 내가 지정적으로 다 변하게 되면은 바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데 뭐 지금도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은 그 얻은 가면으로 공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동 주행이 아니라 좀 불편한데 이렇게 안 맞아?
장애물에 걸렸네요. 40초 곰팡이네요. 곰팡이 한 마리 하나 남았는데 어우 못 맞췄어요. 시간이 끝나버렸네요. 나의 노래 네, 포나의 노래를 배웠습니다. 둘 다 요 포마 마론인가? 알려줬죠. 저녁 2시 밤 2시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죠. 칼은 뭐 내일 찾으러 가면 되는 것 같고 오른쪽에 가면은 아마 경마 대결을 했던 것 같긴 해요. 진실의 눈도 있어서 아마 이쪽에 그 돌멩이 가면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 울타리 앞에서는 미리 속보 해주시고 아이고 못 넘었네요. 아이고씨 망한 몬스터들 어 점프 됐다. 아 어, 여깄다. 내려가지고 진실의 눈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병사가 한 명 있죠. 응? 스타트 뭘 달라고 하네. 기운이 나는 거라고 하면은 뭐 빨간 포션 같은 거 하나 사와야 되나 보네. 일단 위치는 봐놨으니까 아니야 내려
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겠습니다. 귀신이 나오는 지역 같은데. 아, 여기 추억 돋네요. 저녁이 되면 여기 막히고 따라갔던 것 같은데. 그나저나 못 들어가나? 부엉이 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칼이 없어요. 그 생각도 안 했었네. 담배의 아저씨다. 석상도 폭탄으로 부셨을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하진 않습니다. 일단 여기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네요. 돌멩이 가면은 좀 얻으려고 했더니 마저도 실패하고. 어? 저 위에 사람. 자, 그러면은 혹시라도 셀지 모르니까 추진력을 받고 넘어서 또 받아서 넘어서 내리고 뭐야 왜 계속 저거 봐. 사람 얘기를 하면 오카리나라 기운이 났나 봅니다. 일어났어요. 꿀템을 얻었네요. 돌멩이 가면 고런 가면으로 다시 바꾸고 어느 정도의 효과냐면은 이렇게 옆에 가도 몰라요. 뛰어다니는데 뭐 아무튼 지금 나 셋인가요?
어차피 칼도 없고 저 앞쪽에 진행하기 좀 애매하니까 안주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여관은 이쪽이죠. 어차피 지금 이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되진 않을 텐데. 이건 조금씩 해놔야 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11시 반에 여기 와야 되고요. 암호로 돌려버리면 안주 이벤트가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은 어딘가에서 때워야 되는데 어디서 때우지? 아, 우체국이나 한번 가볼까요? 아, 이쪽 아니구나. 로마니아 쪽에 그 병아리 있는 아저씨 있는 곳에서 토끼? 가면이었던 것 같은데 걸으려면은 브레멘이었나? 걸어할 수 있어야 돼서 이거 10초 맞추기 게임입니다. 10초 맞춰야 돼요. A 누른 순간부터 7, 8, 9, 10. 아, 2초 모질랐네요. 2루피씩 받는데요. 루피 없어요. 그 토끼 가면이 있으면은 시간이 보이거든요. 뭐 별 수 없네요. 칼이 없어서 들어가 봐도 도로목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뭐가 있더라.